하나님이 하늘에서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 빚진 자입니다. 자, 이거의 말씀 가지고 영적 재창조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한 주간 사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을 다 뛰어넘어, 서론,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서론이에요. 서론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과 체험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자세를 가졌던 분들은 지난 명절 추석 기간 동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주간에 필리핀 팔라완의 의료 캠프와 또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선교센터 착공식을 하고 마닐라의 캠프팀이 캠프를 하고 케냐에 또 아프리카에 또 전도 캠프를 하는 한 주간 엄청 그렇게 교회로서는 영적 부흥의 시간표였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본부 훈련에 참여해서 평소 때는 직장 다니느라 시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합숙, 팀 합숙, 1차 합숙, 70인 용 훈련을 계속해서 모두 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남은 삶이 생명 살리는 삶이 되면 좋겠다. 저도 팔라완 캠프팀에 그렇게 우리 당의 우리 서기 장로님과 우리 공동체장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 장로님들과 함께 팔라완 예원 설립 예배와 또 이제 예원 선교센터 착공식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현장에 목회자들 또 특강도 하고 특별히 우리 의료 캠프팀이 64명이 이제 그곳에 가서 아주 열악하지요. 여러분 이 팔라완 현장 필리핀 전역이 그렇지만은 물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물 위에 말이 물 위에지 사람 사는 산다고 상상을 못할 만큼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의료 캠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신경외과, 소아과 또 이제 치과는 두 분이 가세요. 그렇게 64명의 약사들, 간호사들 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 의료 선교가 가장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보니까 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저녁 먹고 또 바로 했어요. 밤 12시까지 하더라고. 우기철이라 비가 계속 오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말로 12시까지 치료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새벽 3시까지 포럼했다네. 사람 잡아요. 우리 양양식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다. 의료 선교도 힘든데 그냥 좀 쉬게 하지. 근데 그렇게 열정들이 있어요. 그 뭐 평소 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란트를 가지고 또 우리 소아과 치과는 우리 교회 의사들도 아니에요. 저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올라와서 의료 캠프 합류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지. 야, 의사 되기가 쉽습니까?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이가 의사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세계 보험을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그것도 가장 1년에 한두 번씩은 추석날 드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필리핀 사역 현장 팔라완을 갈 때마다 느낀 것이 너무너무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반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면 그 3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500불 50만 원이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글맘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들이 도망을 가. 필리핀 남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 낳고는 그냥 가버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어머니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세워가지고 우리 훈련을 시켜서 무슨 훈련이냐, 머리 미용 기술을 6개월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커피 끓이는 거 6개월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케어 아이들 양육하는 그거 가르칩니다. 그 세 개의 파트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1차로 다 이제 보냈고, 그 다음 또 2차로 지금 모집해서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NGO, 우리 교회 가기 전에 먼저 NGO가 먼저 갔어요. 우리 교회 유니월드 NGO가 먼저 갔어요. 거기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기반을 잘 마련하는데, 이런 NGO 사역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들어감으로 복음 운동의 확산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농인 선교 사역도 정주원 목사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코이카 직업훈련센터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 사역합니다. 그게요, 1년, 2년 동안 그 코이카에서 다 대해줍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전부 다 그렇게 훈련, 거기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NGO 다 대해주는데, 봉사하는 그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요. 그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영어 배웠지요. 그 NGO 훈련 받지요. 그 국제적인 눈을 열 수 있는 저의 기회를 그냥 채우고 먹고 용돈까지 다 주는데 우리 교인이 없어. 전부 다른 교회 교인이야. 청년들이야. 그거 신기하지. 우리 교회 신청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담당하고 있는 이 이사가 얘기해.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교회가 자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참석을 해서 하면 얼마나 그렇게 훈련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 사회가 좋겠냐. 전부 다른 게 눈치 빨리 저 와가 신청을 다 해. 전부 다. 케냐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영어 배웠지요. 또 NGO 배웠지요. 국제적인 눈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냥 1, 2년 동안 확 열리는데 안 해, 안 가. 야. 이게 등신이라서 안 가는지 겁이 나서 안 가는지 몰라서 안 가는지 믿음 없어서 안 가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 얼마나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만 해도 700명 넘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3부 때 오는 애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3부 때 또 이야기해야지. 제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예원 미션 센터가 세워집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 짓는데 우리 이제 그 유니월드와 우리 교회가, 유니월드 우리 교회 거지, 우리 내가 이사장이지만은 유니월드 NGO와 예원 교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원 문화 센터를 지금 선교 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공이 되면 훈련소가 지금 세 대로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본격적 훈련을 받게 되고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센터가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팔라완이라는 도 이거는 제주도만큼 커요. 큰 그러한 섬인데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저는 못 가봤지만 나는 상상을 환상적인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현장들이 쫙 가면 다 있어요.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원 선교센터에 이제 세워놓고 여러분이 기관별로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휴식하러 갈 수 있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을 뜨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알루투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한마디로 목회자, 중직자, 이제 렘넌트를 다 세워가지고 유니티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 그 있어요. 지금 거기 정혜군 선교사님 비롯해서 이원봉 선교사님 비롯해서 한 그 팀들이 한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가 원리스러워서 이제 그 팔라완을 비롯한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에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재창조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가 원리스 이루어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재창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이란 것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원리스, 같이. 그래서 각 부수가 기관이 있어요. 기관장이 돼가 지 마음대로 말한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같이 논의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자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 국장님, 부장님들 다 서로 의논해서 서로 다 소통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사이예요. 함께 같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요? 원리스 이루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직접 세운 게 뭐냐? 가정과 교회요. 가정도 다 의논해서 그냥 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 가족 의논해서 하고 교회도 서로 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유니티를 이루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웠어요. 이 언약 공동체가 되어져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체 교회죠. 전체 교회. 진짜 연합. 같이 갑니다.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뭐냐? 내 뜻, 네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이 완전하게 서기 때문에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되는 것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 인생 전부를 뭘 하든지 상관없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영광 받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런 말씀. 여분계 전승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시 영적으로 깨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재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의 빛을 감는 삶이에요. 8절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읽는 이 내용을 보면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요, 십계명 후반부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후반부 계명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입니다. 전반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십계명 후반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영적 자세가 바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이다 그래. 사랑, 사랑으로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그런데 십계명 전반을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십계명 전부예요. 이걸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고 첫째가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 요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늘 붙어있는 그 십계명 요약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준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사랑 안 돼. 그 에로스 사랑이 있을지 몰라도 앞에 사랑을 몰라요. 또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 사람만 그래요. 특별한 사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싹 다 빼앗겼어요. 싹 다 상실했어요. 모두 죽고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질병 없었습니다. 그냥 영혼이 살도록 창조해 주었어요. 죄가 들어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죄고 도둑질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하나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모든 거 다 죽고 다 빼앗기고. 왜 맨날 몸이 안 좋아서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왜 맨날 돈이 없어서 돈돈 눈만 뜨면 돈돈입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람 모습 아니에요. 맨날 남 의식만 하고 맨날 그렇게 불안 초속에 삽니까? 사람 모습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를요 제대로 믿으면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심해가 이런 고생식입니까? 하나님 무슨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고 무슨 질병을 주가 고생식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회복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려고 하면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전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와 친해지는 그런 배신자 인간을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 배신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이나 가져봤습니까? 잊어버리고 불신자들처럼 맨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갑자기 덜덜덜 떨고 있는 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즉시입니다. 즉시로.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찾아갑니다. 즉시로 해결해 줍니다. 절대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표현하자면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기억하면서 갚아야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나서 우리가 무슨 뭐 달랑대 있어서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동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배신자라고 따라다니며 죽이려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욕을 한 적이 없어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 어디 가든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회당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 내면 속에 뭐가 있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빚을 지면요 갚아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빚을 지고 있으면 찝찝하지요. 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빚 지면 그렇잖아요. 빚을 지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빚진 자, 이 바울이 영적으로 빚진 자 의식.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늘 삼청천까지 다녀오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되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저들이 날 몰라서 핍박하지 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긴 하면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늘 변함없는 빚진 자식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 사실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너희들이 사실 몰라서 그렇다. 나는 너희들이 빚진 자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랬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싶다라는 바울의 심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천국을 직접 본 사람, 진짜 영적인 계시를 받은 이 바울,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다 율법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똑같은 거예요. 구약 율법이에요. 율법에 딱 갇혀 있어. 본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사랑이 빠진 그 경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사랑이 빠진 것이 율법이에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뭐예요? 사랑에 빠진 게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그 뭐예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자꾸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율법 체질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좋은 점을 볼 줄 모르고 나쁜 것만 계속 지적되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 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구원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율법주의, 율법 체질들이 보면 착합니다.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남 속일 줄도 모르고 아주 착합니다. 착합니다. 어느 날 나옵니다. 어느 날 문제 사건 딱 터지면 나와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계명 철저히 지키고 애썼지만은 목숨 걸지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관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열심 또 열심.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냥 율법 지키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똑똑해. 많이 알아. 맞는 말이야. 잘 지적해. 그런데 근본적인 그리스도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그 나타난 증거가 상처를 줘요. 그래서요, 기분 나쁨을 한마디 상처를 탁 주거나 그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상처는 죽을 때가 안 잊어버려요. 그게 사단 통로요. 그 사람의 큰 영적 문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정죄한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큰 상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적 사랑의 시각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쉽게 해야 됩니다. 아멘. 쉽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용서 안 한다. 그거는 아니죠. 복음적 시각이 아니에요. 복음적 시각은 용서를 빌어야 돼요. 목용서를 해줘야 돼요. 정말로 잘못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거짓 고백이에요. 변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 용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뒷말한다. 그 가짜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실직 후에 6개월 동안에 충격을 받아 실직을 졸지에 실직을 해가지고 집에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해.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말을 안 해. 그러니 아내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편지를 썼어. 그 아내의 그 남편의 편지를 썼어.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그걸 쫙 적은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이유를 적다 보니 몇 가지가 나오냐? 51가지가 나왔어. 그걸 딱 적어가지고 남편에게 딱 줬는데요. 남편이 그걸 읽고 처음으로 울면서 웃었어.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 복음적 사랑으로 상대를 품으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요. 아멘. 복음적 사랑.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지금 찝찝하고 안 좋은 분들. 또 자녀들 대상으로 서로 간에
요즘 톡 좋잖아요. 카톡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자랑스러운 내용들, 서로 간에 사랑스러운 내용들, 그걸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 도무지 남편에 대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써보세요. 억지로 써보세요. 억지로 쓰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본 상대방은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은 이런 편지를 진짜 써봤어요. 불신 남편이지만 써봤어요. 우리 영계의 성도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것이 본인에게 감격이 감동이 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것이 되는 사람은요 누구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누구를 판단합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 양심 있는 사람 남 절대 계속해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다 숨겨져 있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딱 계속 남 정죄한다. 남 정죄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사람 뒤조사해 보세요. 더 큰 문제 있어요. 막 그냥 남 끝까지 물고 내리면서 정죄한 사람, 그 사람 더 큰 문제 있다니까. 원래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봐요. 뭐 착한 사람 농땡이를 치는지 뭔 잘 몰라요. 농땡이는 지가 농땡이 잘 치니까 전문가라 그래 딱 보면 안다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미워하대. 야,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목사가 말이요. 야, 이 양반이 진짜 제가 완전 막 새끼야 저거. 아, 이야.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게 하실까? 기도는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지구촌에 단 한 명도 불편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재창조의 삶이라 그래요. 이런 재창조의 삶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지금 시대뿐 아니라 바울 사역하던 그 시대도 말세라 그래서 말세.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종말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알파 오메가잖아요. 알파 오메가 뭐죠?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세요. 시작이 있는 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시작하신 분이 끝냅니다. 그 날짜 정해져 있어요. 종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언제 종말 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 있는 삶.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많이 있다. 특별히 이 허감 문화를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다. 이런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진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질 때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예틀을 확 깨버리는 새털 인생이 되어진다. 새털 인생.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버렸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 안 믿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오신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한 옷을 벗으려고 그래. 자꾸 벗으려고 그래,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만 입으려고 그래. 교회 올 때만 옷 딱 입고, 회사갈 때 벗고 가. 사업을 할 때 벗고 가. 세상에나 벗고 가서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 거야. 영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영향력이 펴나가는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기독교 사회에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예틀을 깨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웃집 아이들이 같이 말하는 소리 같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톨레 레게 그래. 톨레 레게가 무슨 말이냐?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 톨레 레게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려와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펴서 또 폈는데 눈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눈길이 먼저 간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삶이 완전히 예틀이 깨져버리고 완전히 새틀로 인생, 당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말씀이에요. 이게죠. 여러분 들어도 아무 감각 없지만은 이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완전히 세트를 갖추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각인이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세트를 바뀌게 되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 다시 거듭난 거예요. 너희는 거듭났다 그랬어요. 재창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 영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난 것을 구원이라 그래. 구원. 아멘. 여러분은 재창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새롭게 거듭났단 말. 이걸 재창조라 그런단 말. 재창조. 영계 모든 성도들을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초대교회. 자, 1세기 초대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 넘치는 그야말로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작은 수가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도대체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들에게는 매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종말 신앙이 있었어요. 그 이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이게 시작이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밤에 이제 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이게 그야말로 매일매일 사람의 모임은요, 모일 때 헤어지면 모임 만나면 마라나타, 헤어질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종말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오실지, 오늘 낮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란 것이 그야말로 역동적이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무슨 세상적인 이런, 무슨 이런 허접한 이런 관심 전혀 없었어요. 세상 그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가진 것도 없고, 세상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 얼마나 영적이겠어요.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현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 영적 브레이크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감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살지 말고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랬다. 이런 사도 바울의 언약적 가슴이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재창조의 삶이에요. 거듭난 성도, 새로 태어난 성도, 새로운 예 받은 성도, 정말로 이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옛틀에서 새틀로 완전히 갖추어진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변화를 시키길 원하십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세계 모든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을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재창조의 사람으로 재창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고 어떻게 살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생각에 세상에 성공할까, 모든 불신자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일곱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학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영적으로 재창조된 자로서 그리스도 입을 옷을 입은 자들로서 영적 빚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주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